자, 이번에 할 게임은 노블이라는 게임이고요. 같이 들어가서 좀 살펴보죠. 사실 저도 사놓고 조금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찌됐건 이 게임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저는 유료 버전을 구매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유료 버전은 별점이 3.4고 무료 버전은 4.3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무료 버전으로 플레이를 해도 유료 버전이랑 거의 차이가 없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겠죠. 13명이 다스리는 세계 아렌델이 탄생 당시에는 신의 힘이 가진 마법사가 권력을 갖게 되면 마력이 없는 건 인간이 권위를 걷잡을 수 없이 바닥에 처벌 것 같다 생각해요. 마법사는 귀족이 될수 없다는 금지령을 내린다. 그러나 그런 금지령과는 추호도 관련이 없는 주인공은 굉장한 마력을 가진 마법사이지만 권력과 힘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그 주인공 곁에는 귀족이 정령이 되고 싶어하는 조금은 불투명한주의적인 정령이 함께하게 되는데 노래 좋다. 언제나 평화롭던 아렌델은 불신으로 얼룩져버린 인간의 모습에 등을 돌리게 된 12명의 신과의 대립으로 파괴기를 걷게 된다. 신들과의 전투 끝에 왕국의 수호자의 주인공의 아버지인 대홉사의 희생으로 큰 고비를 넘겼으나 벼랑 끝에 버린 아렌델은 노세한 왕과 마지막까지 인간을 믿기로 한 신들이 왕 근원의 신 스티페스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된다. 뭐야? 기가 왜 이래? 마법사가 귀족이 되는 것을 허락하기로 한 것, 신들의 힘을 가진 마물들을 물리치는 성과에 따라 자기가 주어지고 어둠의 신 오페르, 빛의 신 스틸라에게 맞서 승리한 한 마법사에게 왕국 소원 대마법사의 칭호와 왕의 자리를 주겠다. 아, 마법사의 나라를. 주인공 영령은 분노의 힘을 갈망하였으나 한편 두려워하는 주인공을 설득하여 모험을 떠나게 된다. 과연 주인공은 혼돈에 빠진 아렌델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이네요. 주인공은 이제 무력이 없는데 주인공의 정령이 무력이 있어서 주인공을 꼬셔서 권력을 갖겠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마법사가 주력이 되는 게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일반 공격이 없고 마법 공격이 이제 메인에 올라와 있고 일반 공격은 아예 없네요.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캐릭터를 생성하는 것 같죠? 모든 위치의 최대치는 15입니다. 당연히 딜이지. 15가 최대. 공속도 15. 순수하게 딜로 간다. 크리 확률, 체력, 마공, 기본 속도. 역시 크리 확률보다는 안정적으로 데미지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자! 죽으면 운명이에요, 몰라.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맛을 보죠. 저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C 게임을, 아예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마법사 이름은 무엇인가요? 도박임. 좀할 게임이 많은 관계로 이번 건 아마 별모소로만 될것 같네요. 재밌어도. 땀이지만 제비를 기준으로 한건 아니지만, 정령을 선택하라. 어디 보자. 이거에 따라 속성이 정해지나 보죠. 대충 어떤 이유에서 다섯 번 정령이 있는지 알것 같은데, 나는 어둠의 정령할래.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최종 골드 획득 200% 증가, 공격력 100% 증가. 뭐 다른 게 있는 거야? 아, 열쇠 복주머니, 무적, 공격력 100%. 무적이 뭐야? 총 데미지 50% 증가, 크리티컬 확률 100% 증, 100%. 나 불로 할래. 뭔가 세 보여. 불. 한각이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 마법사도 귀족이 될수 있다고 국왕이 직접 선언했다니까. 속상할도 끝이야. 정확히는 이제 아빠의 복수를 하려고 아빠가 죽어서. 노래가 좀 크군요. 아버지 보통 할수 있을까? 선물 수령.
야,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어빌리티는 스킬을 업그레이드한다. 아이템 구매. 정령은 이제 내가 게임 안 할 때도 풀타임으로 노가다 뛰게 할 수 있다. 하긴 무력이 심한 애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가물리스트. 바로 도감. 수급기의 상자. 특별한 선물을 수령할 수 있다. 원버튼 눌러보세요. 모험을 하세요. 아렌델 최고의 마법사가 되는 순간 느낄 겁니다. 자, 모험하러 가죠. 화면을 꾹 누르면 최대 공격 속도로 공격을 합니다. 꾹. 아, 다음. 스테더스를 관리합니다. 아이템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투 화면에서 꽤 오래 있을 수 있나봐요.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파밍 모드를 체크하면 보스가 나오지 않는다. 방치형인가 보네. 어빌리티 변경 가능하다. 체력을 회복한다. 시작한다. 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빨라지는구나. 아, 역시 데미지 찍는 게 노가다도 더 빠르지 않을까? 잘 찍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험치도 받아먹는군요. 아, 세상 방치형 게임이네요. 근데 불을 했는데 여기만 이제 패시브에 뜬 것 같고 불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누르면 써지는 거야? 자동으로 쓰는 건가? 레벨업을 좀 합시다. 평민 1급 방랑자. 이제 계급이 올라가는 거죠. 활약도에 따라서 이 활약도가 경험치에 연동이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데모법 약간 이제 능력 있는 마법사의 자식인데 특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긴 뭐 아빠가 있을 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법사가 이제 권력을 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법사 권력을 잘도 안 지려고 했다. 되게 착한 사람들만 법사를 했나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성직자 같은 것도 있네. 약간 이제 판타지 성직자가. 아, 이게 보스구나. 우리 제거를 하고 여기서 아마 이동을 따로 안 하고도. 아, 내버려 두면은. 아, 제대로 저도 그냥 반격하네. 같은 속도로 무조건 때리는 게 이득이네. 뭐 능력치는 좀 이따가 짓고 일단 잡겠습니다. 그럼 저 얼마 주는 궁금하네요. 스토리가 없으면은 이제 가볍게 진행만 살짝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일단은 컨텐츠를 좀 봐야겠죠. 기존에 했던 것처럼. 보스가 기본 사이즈로 나오냐. 잠깐만. 아, 포인트가 있네. 오, 마공 10% 상승. 오, 다시 뒤로 돌리는 건 없군요. 스탯 증가가 있고요. 데미지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템에서 많은 게 갈리지 않을까? 업그레이드는 무기 레벨 20이어야 되고 강화도 있고요. 이제 뭐 무기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 이거 일단 무기가 이제 하나로 나오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레벨업이 된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무기는 하나를 항상 들고 있는 거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올려 올려 올려. 광구 유물 특수 능력. 특수 능력 쪽에서 스킬을 배우는 건가? 아닌가? 스킬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잡고요. 어, 빠르죠? 3% 올라가? 돈 올라가는 게 확실히 는 것 같아. 방치 모드 하면 어떻게 돼? 아, 보스 안 나온다 그랬지? 방치 모드 아주 신박한 걸? 화면이 꺼지잖아. 어썸. 상점. 아, 이렇게 뽑는 거군요. 최고급 능력 뽑기, 고급 능력 뽑기. 이거 한번 해보죠. 아, 이 확률도 나와.
시대를 앞서갔구만. 이제 요즘도 다 나온다 그러는데 체력 500% 증가. 아 나온 거야? 장착하자. 아 좋아요. 뭐 장착이 돼 있는 거죠. 여긴 안 뜨지만 체력이 부족한데. 아 저렇게 먹는구나. 나는 데미지 이제 회복하는 양이 금액으로 결정이 되나 봅니다. 금액에서 빠진 것 같죠 아무래도. 웨이브 다 돌고 데미지를 좀 꾸준히 올려놔야겠다. 쭉쭉 해보죠. 20이 되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데? 아 15구나. 자 빨리빨리 합시다. 사실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 하면 좋네요. 여러가지 이제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 있더라고요. 니은이라 그런지 이걸로 정했습니다. 아닌가 니은이랑 관계없나? 기억자도 몇 개 있었는데 마치 별모서에서는 이제 양산형 게임이 아닌 게임을 위주로 약간 이제 추천 영상을 올리려는 이제 야망이 있는데 양산형이라고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겸치 들어가는 폭이 좀 적어줘. 사냥은 더 오래 걸리는데 데미지 20 들어와. 데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 그냥 회복은 어차피 빨리 잡으면 더 들어올 거 아니야. 이거 그 잠깐만 다음 웨이브로 넘어가지 않고 전 웨이브 잡으면 안되나?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약간 이제 안 좋은데 가성비가 좀. 아 불꽃에 잡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너무 내가 잡기에는 아직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다음 웨이브 넘어가면 더 못 잡을 것 같고 상승폭보다 좀 그렇다. 안전 강화라는 것도 있어. 채팅 서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연결이 안 돼 있죠? 뭐 안 돼 있는 게 낫겠다. 버프 이벤트 이런 게 있구만. 이건 뭐야? 아 전 웨이브로 못 돌아가나? 일단은 얘까지 잡고 내 상승폭이 약간 후달리는데? 이거 뭐야? 어빌리티. 아 이렇게 돼있구나. 기사 1급 남작. 아 이렇게 돼있군요. 기본공격이구나.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이 이제 마법사가 나가는 게임인데 버섯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네요. 아 버섯 잡는 게임은 아닐거라고. 일단 기사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사까지는 올려놔야지 뭔가 좀 봐야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싸움에 들어가죠. 모험에서 골드 던전, 뭐 요일 던전 다 있네. 모험을 해서 첫 번째 거를부터 시작을 해서 쭉 넘어갑시다. 아 이거는 좀 오버였다. 첫 번째는 두 번째부터가 낫겠구나. 일단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는데 업그레이드 하죠. 최대됐다.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저만큼 들어가. 오, 오케이. 0.4에서 0.5 왔다갔다 하는데? 아 역시 이 녀석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스테이지 잡는 게 낫겠다 지금은. 무난하게 약간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오래 좀 보죠. 빨라빨라 약간 더 빠른 것 같은데. 아 그 3스테이지 잡는 것보다 이번 거 잡고 업그레이드 합시다. 빨리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빛나요? 아 디자인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강화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업그레이드 하자. 올 업그레이드 하니까 확 세졌는데
강화 한번 해보자. 플러스 1. 오, 일단 11 정도 오른 것 같아. 13 올랐나요? 69에서? 그래서 잡아야겠다. 보 잡았고 다음으로. 잠깐만. 바람 버섯돌이 한동안은 버섯만 볼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아, 3 올라가는구나. 이게 훨씬 낫네. 그러면은 당장 올리는 거는 3배 정도 들어가네. 9니까 10이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몇 급까지 있고 그 다음이 기사인지 모르겠다. 방치형 게임이라든지 진행이 엄청 느린 관계로 일단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만 살짝 훑어보고 다음 게임을 하던가 한번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방치형 게임은 역시 약간 이제 소개 영상 같은 거는 잠깐 해가지고 훑어보고 딱 넘어가는데 훑어볼 만한 여지가 없다. 뭔가 좀 레벨링을 해야 컨텐츠가 풀리는데 레벨링 한 대까지 이제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이번 거라도 레벨업을 시켜보고. 빛이 버섯, 빛이 버섯. 오, 존귀하신 분이네. 다음. 버섯만 잡다 난 끝날 것 같은데? 나는 버섯 까진 것 같아. 얼마 오르려나? 자, 금액은 300원. 아, 처음에 이제 2라운드에 2배 금액이네요. 2배인가요? 근데 그렇게 얘를 굳이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전투력에 비해 주는 폭이 그렇게 높진 않네. 경험치는 많이 주는 것 같다, 확실하게. 내가 이제 총공격을 해서 그런가? 금액 주는 걸로 안 하고? 5급. 잠깐만, 이거는 내가 이거 오늘 방송할 때까지 절대 이거 등급 못 올릴 것 같고 컨텐츠를 보고 끄자. 역시 방치였구나 이거. 나 방치인지 몰랐어. 스토리에서 진행하는 게임인 줄 알았어.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구매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좀 보고 골라야 되는데. 보상받기 있는데? 다음 거 보여줘. 먼저 보여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는? 아하. 모두 받기. 어디다 쓰는 거지? 상점. 아, 이렇게 쓰는 거군요.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10개, 100개. 아, 돈도 이렇게 살 수가 있네. 올. 아, 사서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아, 포션도 하나 사고. 너무 많이 구매한 거 아니야? 자, 한번 해보죠. 골드 던전 같은 것도 보기 전에 일단 레벨링을 좀 해서. 너무 이거 방청 게임을 이제 약간 이제 그게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니 금액이 필요하니까 업글 먼저 할까? 3강 유지가 되네. 자, 일단 뭐 이거 말고는 딱히 할 게 없겠죠 돈으로는? 뭐 이것저것 있긴 했는데. 아,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와야겠다. 금액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일단 나가봐. 어떤 게 또 있는지. 상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물약과 이제 다른 화폐를 소화해야 되는 방식이 있었고. 아, 별게 다 있네. 터치 무료가 있네.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아, 이렇게 이것도 올라가네. 어, 신기하네. 아, 원소를 받고 마법에 대한 걸 올릴 수가 있네. 여기 자동으로 풀리는 거고. 지금 화염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은? 30개? 이거를 3번 구매해야 되네. 구매를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 1% 올라가는 거야. 아, 이런 식이군요. 아, 이렇게 이제 전투하면 외에도 올리는 방법이 있다. 이거 중요하죠. 전투만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엇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어빌리티도 다 찍어버리죠, 저는. 데미지가 30%씩 올라가? 좋아요. 확 올라갔죠, 지금. 여기서 무기 강화는 안 되고, 일단 내부에서 되는 건가? 아, 여기 되는군요. 빨리 업하자. 아, 하나인데, 하나. 아, 이건 봤으니까, 다음 거 보죠. 골드 던전, 요일 던전인데, 골드 던전 한번 볼까요? 레이드는 언제 되는 거야? 레이드는 시기적으로 있네요. 데미지 10%? 못 가는구나. 요일 던전은. 입장합시다. 아, 티켓이 따로 필요하군요. 아, 그럼 지금 못 가네. 스토리 같은 게 있을라나? 일단은 가서 사냥이 되면은. 아, 데미지 이거밖에 안 늘었어? 아, 아니군요. 아, 못갈것 같은데? 아, 포션 좀 쓰자.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여기 있다. 두 배. 오, 야, 엄청 빨라. 보스가 다음에 일반 몹으로 나오나 봐. 너무 좀 그렇다. 버섯만 줄창 보니까 너무 좀. 다음으로 넘어가야 뭐 나오는 건가? 어, 레벨 경험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어, 나왔다,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아, 여담이지만 방금 이제 막 업그레이드한 거는 유료판이라서 아마 된걸 겁니다. 한 번에 쑥 세졌죠? 사실 이것도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금방 올라갈 것 같아, 이 정도 스펙은. 방치 모드 화면 꺼놓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돼 있지 않을까? 방치 모드가 3개가 있는데 굳이 3개가 필요할까? 하잉 모드 괜찮은 것 같다. 그렇군요. 물, 불, 바람, 빛 순서예요. 다음도 골렘인가? 아까 본게 불골렘 아니었나? 아, 경험치 막 올라간다. 53%에서 현재 스테이지를 제도. 아, 내가 죽었구나. 아, 300씩 들어오네. 야,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좀, 야, 회복 쿨타임 안에 못 살아 나. 아, 그럼 여기까지자. 여기까지죠. 약간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다. 아, 역시 은근히 체력이 중요하군요. 데미지만으로 뚫고 들어가긴 좀 그런데 파밍 모드를 해서 내가 살수 있는 선에서 깰수 있는 단계에서 계속 돌리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자, 몬스터 도감에 이제 새로운 종류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종류가 5개씩 있나 보죠? 물골렘, 불골렘, 아, 바람빛, 어둠, 바람빛, 어둠. 다시 이제 새로운 거 나오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들어오는데 방치형 게임으로 이제는 저는 방치형 게임을 자주 안 하긴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할게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같은 금액이 들어가네요. 이거 좋네. 처음에 여기다 몰빵 넣었으면 40% 상승이네. 되게 좋네. 물론 처음에는 금액이 더난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광고를 통해서도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방치형 게임 자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고, 방치형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은 이거 패키지를 어느 정도 구매를 해야지 광고가 없어지는구나. 나 광고 없는데? 아, 나 유료판이라 그런가? 아예 아싸리 광고 없이 할 거면 유료판으로 사는 게 낫겠다. 아, 1,000원만 구매해도 되네. 아, 그럼 뭐 이게 얼마인지 기억 안 나. 3원쯤 돼서 사실 한 번에 해놓고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이거 더 레벨업 하고요. 난 딜로 다 잡을래. 만약에 하더라도 원소 상점 뭐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많이 주는데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할까? 바우구도 업그레이드 있는 것 같은데 바우구를 먼저 보고 오죠. 이런 거 입고 있었어? 내가 좀 심하긴 했네. 천조끼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 야, 바우구는 확 티가 나게 변한다.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뭘로 변해? 이게 궁금한데. 아, 면으로 변하는구나. 유물은? 유물은 따로 얻는 것 같죠? 이렇게 이제 바우구도 도감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중갑도 나올라나? 유물도 있고요. 본 게 많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두 개를 못 봤죠. 가문은 아무래도 이제 뭐 당연히 길드 같은 것 같고요. 디소체 때 열심히 했었죠. 정령의 이름 불 정령 레벨업이 있네. 이건 이제 정령의 스킬에 영을 주나 봅니다. 정령 던전은 뭐야? 아, 이거 한번 구매를 해보자. 아이템이 아니라 상점. 다행이야. 컨텐츠는 다 보고 끌 수 있겠어. 무료판이어서 못 봤을 거야. 아, 킨 이 정도면 별모서 올라갈 만하지. 이 정도 봤으면. 사실 보고 안 올라가는 게임이 더 많기 때문에. 아, 이렇게 올라가네. 괜찮네. 데미지 올라가는 거 플러스 데미지 뭐 올라가네요. 데미지 낮아서 그런가 봐요. 티켓은 어디서 사는 거야? 티켓 어디서 사? 티켓 어딨어? 티켓 업그레이드 원소 상점. 티켓 구매 어디서 하지? 뭐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해봤고요. 여기 있네. 1일로 주네. 한번 보죠. 데미지 10%를 준다는데? 이제 깨면은 깜짝이야. 뭐야? 아, 시간을 잡는 거야? 아, 답도 없는데? 아, 돈이 이제 시간 안까지 나오네. 돈이 계속 나오네. 제 도전은 안 될 것 같고 티켓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골드 던전 전원식이고요. 나중에 합시다. 요일 던전. 아, 적어주는군요. 이 뽑기. 이게 요일 던전이야? 재활용 아닙니까? 아, 요일 던전 맞아? 아, 주네. 보상이 다르네. 이건 아마 좀 더 이제 발전이 될 것 같고 그냥 일단 넣어놓은 것 같아요. 다른 게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차후에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아마 평민 등급에서 그 다음 등급으로가 기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있어요. 4500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게임이고 일단 스토리 자체가 약간 독창적인 것도 있고요. 다양한 마법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테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뿅!